자, 2023 9평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총평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오늘 1교시는 총평과 1에서 9번, 2교시는 10에서 17번,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죠. 3교시는 18에 34번 문학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몇 가지 항목을 적어봤는데, 일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구절수망 또는 구망수절에서 잘본 친구들은 이번에 문학이 쉬웠거든요. 비문학이 쉬웠다고 하긴 힘들어요. 물론 6평에 비해서는 좀 쉬운 면이 있는데, 비문학이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만만치 않았고, 네, 이 비문학의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게두 가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9평을 잘 봤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본고사니까 주의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 목적은 본고사에서 시험을 잘 보는 거니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강의를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출제 포인트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부분인지 그걸 잘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이 해설의 목적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동원하셔야죠. 사실 지금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2019학년도 수능을 봤던 제자가 찾아와서 잠깐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 전 과목 4개를 틀렸는데, 그 중에 3개를 국어에서 틀렸대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100분이 100점이었대요. 워낙 어려웠던 2019 수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능세계 문제 있잖아요. 그,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5분 남았는데 4문제가 남았더래요. 네. 그때 이제, 저한테 배웠던 모든 스킬을 다 동원해서 네, 거의 다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는 세계 몇개 맞았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어쨌든 잘본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르쳐드린 스킬이 뭐냐면 뭐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9평에도 사용됩니다. 양상을 봐야 돼요. 강한 것과 약한 게 있어요. 아시죠?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강한 거고 할수 있다 뭐 이러면 약한 거고 뭐뭐 한다 이러면 강한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수 있다 이러면 약한 거고. 우리가 발문 중에서 보면 긍정형 발문과 부정형 발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네, 손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잘못 가르쳤네요. 네, 요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뭐 할수 있다. 요게 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친구가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제일 본 선지들이 답이었대요. 네, 그 노하우가 이겁니다. 긍정형일 때는 약한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럴 땐센 녀석일수록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센 녀석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9평은요, 너무 길어요. 뭐, 원래 수능 지문 자체가 합치면 2만 자가 넘거든요. 2만 자면 단행본 한권 분량 정도 됩니다. 그거를 80분 동안에 꼼꼼하게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스키핑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선지를 다 보려고 하면 안 되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들은 그냥 헛소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쓱쓱 지나가면서 선지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서론의 인지과학화. 예, 작년에 독서론의 조선 선비들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인스타에 소신 발언 해가지고 어차피 유지되지 않을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평가해서 봤는지, 네, 올해 독서론이 바뀌었죠. 그래서 인지과학화 됐어요. 그래서 6평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나왔고, 비고츠키의. 그 다음에 이번에 9평에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아이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눈동자 추적하는 걸로 연구를 실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적어도 수능까지는 기조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이게 과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비문학에서 문제를 만드는 어떤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독서론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문학의 리트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비문학의 일부분은 추리 논증화까지 진행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리트에는 논술 빼면 언어이해는 추리 논증인데, 언어이해는 언어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라면 추리 논증은 수리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세 개인데 그중에서 이제 두 개가 13번이랑 16번이거든요. 거의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세 문제가 거의 똑같이 어려웠는데,
13번이라 16번의 특징이 있어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특징이. 선지가 정성적이지 않고 정량적이라는 거죠. 그동안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정도로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숫자가 얼마냐 가지고 판가름이 나는 거죠. 옛날에 언어예가 그렇게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네, 옛날에 언어예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수리적 사고력은 추리논증으로 보내자 민찬홍 교수님께서 개선위원회에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저도 그런 문제 푸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추리논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건 추리논증에서 물어보는데 숫자로 답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게 이번에 13번, 16번 문제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문학의 리트와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경향이 시작된 겁니다. 정량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 수리적인 사고력을 물어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9평이 쉬웠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다. 게다가 이런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점점 인지적성 시험에 맞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 추리논증 과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비문학 킬러 문항을 이용해서 이번에 13, 14, 16번 문항이 킬러 문항인데 그 중에 두 문항이잖아요. 그럼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에 이렇게 정량적인 또는 수리적인 사고력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수능 국어에는 따로 추리논증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이 중에 추리거든요. 이 추리 파트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연계 강화. 어렵게만 하면 학생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정량적인 수리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대신 연계를 강화시켜줬죠. 네, 연계를 강화시켜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계빨을 좀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이키마에서 봤던 리트 문제들, 유류분 제도라든가 아도르노 대 베냐민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는 좀 이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사람을 너무 죽어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 길도 열어줘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전시 같은 문학 연계만 사실 생각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문학 연계에 대해서도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수능 완성에서 두 개 연계됐었죠. 그래서 올해도 수능 완성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일상 언어와 이번에 문학 문제들을 분석하면 시에서의 형식 문제와 소설에서의 시점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일상 언어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면서 주체가 뭔지 아니면 의사소통 모델에서 누가 발신하고 누가 수신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34번 문제가 6평에 나왔던 게 향하 돌아가자였었거든요. 네, 돌아가는 건 확장이 아니다. 이거였었는데 이번에도 또 돌아가자가 나왔어요. 두 문제나. 네, 그래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평가에 돌아가다에 꽂혔는지. 네, 그래서 이번에 34번 문제가 어려웠었거든요. 똑같이. 똑같이 34번, 똑같이 6평과 9평의 34번 문제가 둘 다 돌아가자라는 단어의 일상 언어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는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에 배를 띄어 놀고 있다가 돌아가면 육지로 돌아가는 거지 갑자기 산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배를 타고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로 나왔어요. 되게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인데 정답률이 55%인 걸 보면 네, 좀 아쉽긴 해요. 어쨌든 6평과 9평에 다 돌아가자가 나왔다. 돌아간다가 나온 게 또 있었어요. 뭐냐면 정수정전. 영웅으로 돌아간다. 그럼 뭐예요? 지금 영웅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영웅인데 영웅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정수정전 문제였었거든요. 보기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 언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적인 분석이지 그런 걸 옛날에 내신처럼 문학의 틀에 넣어서 해석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다시 말씀드리면서 문학은 일상 언어적으로 풀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6번은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평가원 보라고 넣은 거예요. 평가원도 모니터링 하니까. 이번에 37번 문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틀렸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정답률이 36%, 평균 정답률이 39%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정답률이 더 낮았다는 것은 이 문항이 안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옛날 리트에서도 자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꾸 리트 수업들이 문법만 틀리는 거죠. 그래서 문법 빼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37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보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사고력을 평가하거나 독해력을 평가하는데 너무 논의역이 넓어가지고 그냥 뭔가 일상 언어적인 감각을 직관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데 딱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잘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출제할 때 피하면 좋겠다. 이건 평가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틀렸으니까 이건 상관관계가 역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좋은 문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1에서 9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